충북도는 철새 도래지 축산 차량 출입 통제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통제 구간은 오는 15일부터 기존 13곳에서 21곳으로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청주 미호 1,008곳, 무심천 1곳, 증평 보강 1,005곳, 진천 백곡지 2곳, 충주 충주호 2곳, 괴산 달천 3곳이다. 도는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해 올겨울 국내로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른 조처라고 설명했다. 통제 구간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AI 항원이 검출됐거나 다수 서식 지점, 가금 사육농가 밀집 지역 등을 선별해 정했다. 통제 대상은 가금 운반을 비롯해 사료, 분뇨, 알, 왕겨 등 축산 관련 모든 차량이다. 오는 15에서 30일 개도 홍보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통제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도 관계자는 올겨울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 방역만이 답이라며 가금 농가 종사자와 축산 차량 운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